안녕하세요. 코스앵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조그만 데서 지금 궁도가 너무 좁죠? 이런 데서 어떤 수가 있다고, 이런 데서 수가 난다면 상당히 백은, 좀 열이 받겠죠? 아, 이런 데서도 무슨 수를 낸다고? 예, 바둑이 뭐 마지막에 끝내기 단계에서 이런 데서 수가 난다면은, 여기 불리한 바둑도 역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수를 낼 줄 알아야 기력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 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시하게 끝내기 한다고 이런 끝내기로 마무리 짓으면 이거는 진짜 기력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이거는 수가 있는 데서는 수를 내야 됩니다.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집습니다. 집을 때 여기 놓죠. 야, 이렇게 되면 수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놓을 때 이런 수법. 멋있죠? 하지만 이거는 나만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나서 흙 3대 100은 어떻게 해요? 여기를 그냥 확 이어져 버립니다. 올라리 요거 봐라. 요거 봐라가 아니라 수가 없어요. 여기 선수한다 해도 이거 뭐 다 선수하면 뭐합니까? 사공도 에라이, 이건 뭡니까? 이게 안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 놓고 2를 놨을 때 이건 어떤 수를 써야 될까요? 바로 먹여치기를 들어갑니다. 먹여치기 들어가면 100은 따는 수밖에 없죠? 이때 잘해야 돼요. 뭐 함부로 이렇게 단수 쳤다?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이런데 붙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붙이면 이거 이렇게 나서요. 그 다음 수가 없어요. 어휴, 이거 이렇게 단수 쳐도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함부로 단수 치지 말고 여기서도 또 맥점을 구사해야 됩니다.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이 수가 아주 좋아요. 자, 여기 났을 때 만약 무심코 이제 백이, 야 이거 봐라, 이런 데를 친다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나서, 예, 살게 됩니다. 자, 이거 잡아야 되겠죠 지금. 예, 알뜰한 두 집. 예, 아, 요런 데서 살다니.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안 돼. 위험합니다. 이거는 잡혀요. 이거 안 되죠? 큰일 나요. 그냥 잡는다. 그냥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백이 버틸 수 있는 패가, 이건 패가 되지만, 이거는 너무 백이 곤란하죠? 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어야 돼요. 그럼 단수 치고, 자, 이것도 알뜰하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1로 두고, 102대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아요. 그리고 딸때 단수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여기다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여기서 최소는 백이 뭐 잡는 수밖에 없죠. 그런 단수 쳐서 이거 패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백이 부담이 가죠. 그래서 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이렇게 사는 게 쌍방 최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멋지게 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